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중 한 명으로 조선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불행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노력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은 자신감과 결실을 가져온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결실도 따라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당신을 바꾸지 않는다. 당신이 시간을 바꾼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이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끝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끝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발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꿈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라. 자정이 다가온다. 유관순 열사는 그녀의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대단히 집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용기와 결의를 가지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믿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믿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관순 열사는 단지 여성으로서의 희생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성별, 인종, 출신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행동하라.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공은 실패를 거쳐 얻어진다. 성공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패와 극복을 거쳐서 비로소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자신이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능력, 성격, 경험 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선택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삶은 언제나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희생의 연속. 인생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식은 행동을 초래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행동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잡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은 누구나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삶을 즐기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겨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향해 노력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성과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스스로 속지 말라.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과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인격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녀의